네, 오늘 키움 모닝노트는 최재원 연구원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뉴욕장은 뭐 계속 좋아요. 뉴욕장도 좋아요. 테슬라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고, 지수도 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고, 다만 금요일은 장중에 등락이 꽤 있었더라고요. 지수의 변동이. 어떤 이슈 있었는지 좀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상승 출발을 했다가 장 중간쯤에 이제 좀 보합권에 머무는 양상을 보였는데,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주요한 이유에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그 까닭이었는데요. 그 처음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 산업재,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좀 매물이 출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, 그에 이어서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, 상원의 중에 한 네네. 그래서 이제 그 장중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여전히 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양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이제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, 그 결과 좀그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특히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고용 지표 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네. 이번 주 정도에 추가적인 부양책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언급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그 부양책이 통과되는 가능성을 좀더 높이면서 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결국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있었다. 네. 그또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지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 간략한 수치를 좀 말씀드려 보면 네. 12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14만 건이 감소를 해서 이제 고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.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서비스업에서 18만 8천 건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좀 추정이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약화되는 경우에 이제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 좀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한 이제 인구 대비 고용 비율 또한 이제 57.4%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4월 최저치였던 51.3%에서 이제 상승을 했지만 뭐 지난 2월에 최고치였던 61%보다 이제 조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체로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면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 부양책을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던 점을 어느 정도 상쇄시킨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시장의 중간에 출렁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이 그 현금 지급하는 거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거에 네.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흘러나왔던 게 부담이 됐었는데 뭐 일단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? 아니면 뭐 찬성하는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? 시장이 다시 고에 대한 걱정을 좀 덜었던 이유가 뭔지. 네.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네. 보면 이제 그 반대를 했던 그 인원이 이제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 맨친이었는데요. 이분이 이제 2,000달러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콜린스가 있는데요. 네. 이분은 또 이제 이를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패키지 윤곽이 공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, 이번 주에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착안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. 다만 이 사례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최근 미국 증시가 이제 블루웨이브,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선거가 끝나면서 관련한 블루웨이브가 확정됐다라는 점에 어느 정도 좀뭐 추가 부양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그 아직까지 충분 뭐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이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뭐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다기보다는 뭐각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 각각 몰표를 받았을 때는 뭐 민주당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뭐 민주당 상원의원의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런 정책 드라이버가 적극적으로 뭐 걸릴 수가 없는 점 또한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뭐 미국 내에서 이제 뭐 정치 그런
드라이브 방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네. 민주당 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린스 공화당 의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이제 뭐 중도 성향이지만 뭐 어느 정도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중요한 표결에 있어서는 또 관련한 흐름들을 또 참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게요. 좀 팽팽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. 하나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을 좀 했던 게 아닌가. 아니 그리고 지금 그 조지아주 선거가 끝났잖아요. 그런데 네. 새로 된 사람들의 회기는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전적이 그저 그 구성원 네, 가지고 네. 아마 그 의회가 돌아갈 걸로 생각했는데 그죠? 네.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완전 물건너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러게요. 복잡하네요.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죠. 이날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 테슬라였는데 이외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? 나스닥의 지수의 오름폭이 크긴 했어요. 또 종목 구성을 좀 볼까요? 네,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그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면서 그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. 특히나 이제 테슬라는 뭐 800불을 넘어선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. 이제 뭐 900불을 좀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까지 되면서 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지난 금요일날 그 테슬라가 특히나 상승했던 것은 뭐 그 특히 니오가 이제 상승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좀 수혜가 이어진 모습으로 판단이 되는데요. 특히 니오는 그 1월 9일 토요일에 있을 그 니오데이를 앞두고 금요일날 이제 9%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. 이러한 수혜가 이제 테슬라에도 이어지면서 테슬라 역시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그 1월 9일 날 있었던 니오데이의 사항들을 몇 개만 요약을 해보면 네. 먼저 뭐 상하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와 함께 이제 뭐 에코프렌들리 제품 또한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배터리 수업 스테이션을 증설하고 뭐 이것이 이제 2021년에는 배터리 수업 스테이션이 한 500개 정도 더 증설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용량 또한 한 20%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좀 상용화에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요. 뭐 이 외에도 뭐 신차 발표 등을 하면서 관련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더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점들이 뭐 테슬라를 비롯한 관련한 전기차 종목에 특히 크게 이제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들 중에서 이제 가격 지표를 보면은 달러인덱스가 바짝 올랐어요. 반등했고 그리고 유가도 조금 더 올라갔어요. 52달러대까지. 뭐 특별한 적이 그 요인들이 있었을 거예요. 아마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아마 달러는 강세를 좀 보이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. 네, 네 맞습니다. 뭐 최근에 뭐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뭐 블루웨이브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뭐 경기 회복세에 대한 그 뭐 전망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도 동반해서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. 특히 뭐 최근에 뭐 금리도 다시 좀 어느 정도 1% 넘어서기도 하면서 그렇죠. 그런 점들이 뭐 달러의 강세를 조금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뭐 이런 점들은 특히 뭐 NDF 달러 환율 역시 그 1개월물이 1092원으로 지난 장에 이제 마감을 하면서 뭐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아마 한 2원 정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 뭐 원화 강세가 약간 누그러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아 그리고 그 MSCI 한국 지수 ETF 또한 뭐 4.47% 가량 오르면서 우리 증시도 대충 감안을 해보면 한 0.5% 내외의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뭐 오늘만 하더라도 아마 그 증시가 개별 이슈에 조금 더 착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종목 장세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주 주목해서 볼 만한 이슈들이 있죠. 네, 이번 주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 그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네. 특히나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 논의 외에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번 주 오는 목요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물론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시점은 뭐 아직은 멀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계속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바는 뭐 유동성 확대가 되는 상황을 뭐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채권 매입 속도가 뭐 확대됐거나 또는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통해서 장기물의 금리를 좀 낮추는 상황들이 뭐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제
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더욱 이제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만약에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비해서 조금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서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특히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가장 최근에 발언했던 파월 연준의 의장 발언이 이제 12월 18일에 있었는데 당시에 언급한 바로는 뭐 연준의 현 통화정책이 뭐 경제를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클라리드 연준 부의장의 약간 그 덜 비둘기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좀 파월 의장이 시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꾸준하게 그 전에 얘기했던 발언처럼 뭐 적극적인 비둘기적인 모습을 뛰면서 그냥 마감을 할지를 한번 시장에서는 주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은 뭐 미국 시장 이런 거 상황을 본다면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던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까요? 꼭 더 해야 되는데 뭐 빠뜨리고 그거 말고 좀 간략하게 이번 주 증시에 네. 대해서 글로벌 증시 외의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 네. 증시는 최근에 뭐 특히 지난주에 대형주 중심으로 급등을 하면서 그 특히나 대형주가 급등했던 데에는 개별 뭐 종목 또는 뭐 업황의 이슈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.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도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컨퍼런스가 있고 또한 네. CES 2021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IT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코스닥을 중심으로 그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관련한 사항들이 종목 장세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내 추가 부양책 논의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은 조금 더 거시적인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최정환 연구원 모시고 이번 주 시장 뭐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여기서 인사할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